지금 여기 한 것은 여러분 그 뭐죠? 그 이미 강의한 것을 다시 들으니까 제가 잘못 질문했죠? 알겠어요? 자,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면요. 당선 다 했고요. 페이지요. 400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기본서 400페이지요. 기본서 400페이지 봤어요? 강의 노트는요. 이러면 40페이지인데요. 이러면 400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셔요. 사회표를 보면 거기 뭐라 나와 있죠? 그 비용의 부담이라고 나와 있나요? 네. 비용 부담 나와 있죠? 그래서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어떻게 한다? 쌍방이 균분이에요. 쌍방이 균분. 그 다음에 여러분요, 1번에 보면 1번에 측량비용 이렇게 나와 있죠. 중개업자의 수수료. 여러분요, 중개업자의 수수료 그것은 민법상에 있었지. 아마 여러분요, 중개업에서는 수수료라고 그래요? 보수라고 그래요? 중개수수료라고 그래요? 중개보수라고 그래? 중개보수라고 하죠. 중개보수. 알겠죠? 그래서 중개보수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인데요. 2번을 보면 이전 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누구죠? 이전 등기. 부동산 이전 등기는 누구냐면 그것은 서요. 거기다가 이전 등기에 소요된 비용. 아, 있네요. 매수인이 부담이죠. 매수인 부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러면 시험에 뭐가 나왔었죠? 한번요. 뭐가 나왔냐면 담보권 말소 비용이라고 나왔죠? 담보권 말소는 누구 한다고 그랬죠? 매도인이 말소하죠. 왜요? 완전한 권리를 이전을 하니까요. 너무 빨리 대답을 해가지고 놀랬어요. 지금 이쪽 있어요. 좀 이 타이밍이 한번 이 숨을 쉬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팍 대답하니까 이쪽에서 팍 놀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02페이지 한번 보셔요. 이러면 그 기본서, 이러면, 이러면 기본서 줄 긋는 거 있죠? 밴드에 지금 다 올라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기본서를 줄 긋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물권법을 아직 줄 못 긋었는데요. 아무튼 이번 주 안에요. 물권법을 다 줄을 그어도록. 그렇게. 다음 주 수요일에 올 때 있죠? 다 그어가지고 이런 밴드에 다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전부 다 되니까. 이러면 지금 중개사법은 다 이미 줄 그어져 다 올라가 있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안으로, 12월 달 안으로요. 그 공시법이 다 줄 그어올 거예요. 그 세법이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줄 그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줄 그으면 책을 가져가실 분 가져가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밴드에 올려놓으니까 그 밴드 올려놓은 것을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68조로 보면 매도인은 이렇게 되어 있죠. 568조 402페이지 맨위에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고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보다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고 동시행 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판례를 봐봐. 판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일체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그것은 맨 끝에 뭐죠? 소유권 이전 의무에 관한 이행은 뭐가 됐다? 완료됐다. 그래서 우리가요,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라는 것이 아니고 뭐하고 뭐하고가 동시행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과실의 기속이라고 되어 있나요? 과실의 기속으로 되어 있어요? 자, 처음부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과실의 기속인데요. 이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열매를 누가 먹느냐. 자, 처음부터 과실을 설명을 해요. 과실은 이제 우리 민법에서 자주 나오니까요. 먼저 천연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법정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사용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사용 이익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 차를 훔치죠. 훔쳐가서 그 차를 타고 도망가죠.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그 사람이 3일간 차를 타고 다녔어. 그 3일간 차를 타고 다녔으면 그 사람이 내 차를 훔치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 어떻게 타고 다녀야 돼? 택시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용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택시를 보면 10km를 만약에 택시를 타고 간다. 10km를요. 그러면 10km를 택시를 타고 가면 얼마 나오죠? 5천원 나온다고 해봐. 알겠죠? 근데 만약에 10km를 차를 가지고 가면 5천원도 아니고 한 1, 2천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 얼마가 더 이익이에요? 3, 4천 이익이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사용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천연과실 있고 이런 법정과실이 있잖아요. 법정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건이에요. 사용대가.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을 뭐라 하냐? 법정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물건이 뭐냐? 집이죠. 집을 1개월간 쓰죠. 그럼 여기서 월세가 나오죠. 그럼 월세도 돈이니까 물건이죠. 그 다음에 돈이죠. 돈은요, 1개월간 빌려주죠, 1억을요. 여기서 뭐가 나오죠? 이자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과실이라고 얘기해요. 법정과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죠? 사람이요, 1개월 동안 임금을 받죠? 임금은 돈이잖아요. 물건이죠? 돈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물건이 아니죠. 사람은. 그래서 임금은 과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법정과실 그러면 여러분 월세라든가 이자 같은 것이 법정과실의 대표적인 것인데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에 물건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천연과실이죠. 그러면 천연과실은 뭐죠? 천연과실은 무슨 물건의 용법이에요.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산출된 것을 얘기해요.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을 얘기해. 자, 물건의 용법 한번 볼까요? 이러면요, 경주용 말은 뭐예요? 경주용 말. 경주마. 경주마의 용법. 그 다음에 관상수죠. 관상수의 용법. 이 두 가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젖소 한번 볼까요? 젖소. 젖소 한우도 있고요. 그럼 경주용 말의 용법은 뭐예요? 용법은 뭐야? 뛰는 거죠? 뛰는 것이잖 말이에요. 이게 용법이잖아요. 관상수의 용법은 뭐예요? 보는 것이죠. 젖소의 용법은 뭐예요? 우유를 짜내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게 경주용 말이요. 뭐랬냐? 새끼를 낳았다. 관상수에가요. 뭐죠? 귤이 열렸다. 조금만 귤이 열릴 수 있죠? 그 다음에요. 젖소가 죽어서 고기를 남겼다. 고기. 어? 그럼 이것은 뭐라고 할 것인가? 이것을. 이것은 뭐라고 할 것인가? 이것은 원칙적으로 천연과실이 아닌 거예요. 천연과실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그 물건의 용법을 보라. 물건의 용법.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물건의 용법은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요. 배나무하고 사과나무를 접목시킬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배나무에서 배가 열려야 되는데 사과가 열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배나무의 용법은 배가 열려야지 사과가 열린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배나무의 용법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는 물건의 용법이 아니다. 다른 말로 천연과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을 그럼 뭐라고 할 거야?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요즘은 이런 것도 그냥 과실로 보자 이런 견해가 다수의 견해네요. 그런데 예전에는 한참 고시 뭐죠? 그때 나온 2000년 이전에는요 뭐가 나냐면 이게 새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아니 그러면 새끼를 그럼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러면요. 뭐 경주용 말이요. 새끼를 나가지고 새끼가 뛰어나는 거죠. 그럼 저를 뭐라고? 쟤를 그럼 뭐라고 얘기해? 어? 저를 과실 아니다. 그럼 과실 아니면 뭐야 그러면? 아니죠. 무주물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천연과실이란 말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죠. 천연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물건의 용법이다. 그 용법이란 말의 뜻이 뭔가? 법정과실은요.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은 물건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지고 가면 천연과실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천연과실은 뭐를 해야 되죠, 여러분요? 천연과실은 목적으로 뭘 한다? 점유 플러스 사용하고 수익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등기. 등기는 관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등기가 있든 없든,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보면, 먼저 이렇게 갑이죠. 갑을 뭐라고 하냐? 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을이죠? 을을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여러분요, 우리가 과실을 수치하려면 뭘 해야 돼? 점유를 해야죠, 점유. 점유를 해야 되니까 여기 5월 1일이죠. 5월 1일 인도죠.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 인도하고 난 후는 누구다? 매수인. 인도하기 전 매도인, 인도하고 난 후 누구다? 매수인.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인도가 제일 중요해. 왜? 인도란 말이 다른 말로 뭐다? 점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줬죠. 그럼 이제 을이 아파트를 가져와가지고 받은 날부터 을은 월세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3월 1일 날 만약에 잔금을 줬다. 그럼 미리서 잔금을 줬잖아요. 3월 1일이요. 그럼 미리서 잔금을 주면 어떻게 돼요? 잔금 날짜까지는 매도인, 잔금 날짜 이후는 매수인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5월 1일이죠. 5월 1일 잔금을 늦게 줬다 이 말이죠. 잔금 1억 원을요. 그럼 늦게 주면 어떻게 돼요? 이 을은 무조건 목적물을 인도받으면 무조건 과실을 수취하거든요. 무조건요. 그런데요. 지금 잔금을 지금 늦게 받았잖아요. 잔금을 늦게 줬잖아요. 주면 어떻게 돼요? 1억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잔금 1억만 딱 주면 안 되지. 1억에 대한 뭐까지 줘야 돼? 이자까지 줘야 돼. 이자까지. 언제부터? 자기가 물건을 받은 날부터 잔금을 줄 때까지 이자. 그래서 우리 뭐라고 나오냐?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에 대한 뭐를 한다? 이자를 지급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등기가 있죠? 등기? 등기는 아무 필요가 없다. 등기가 있든 없든 인도하기 전에는 무조건 누구다? 매도인. 그런데 인도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잔금을 받았다? 그러면 언제? 그때부터는 누구? 매수인. 이렇게. 그래서 인도와 잔금이란 말이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해됐죠? 이것을 우리는 과실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거기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책보다는 어디가 더 장관님 강의 노트 한번 봐봐요. 강의 노트를 보면 여러분 어디냐? 40쪽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강의 노트 40쪽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강의 노트 40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요. 강의 노트 40쪽에 보면 거기에 천연과실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인도 좀 봐봐요. 40쪽에. 채권법의 40페이지를 얘기해. 채권법. 알겠죠? 자, 그거 보면 뭐라고 하죠? 인도전은 누구? 매도인, 매수인. 그런데 만약에 미리 3월 1일 날 등기를 했다. 등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아무리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뭐다? 등기 인도를 기준해서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요. 이해됐죠? 자, 오른쪽은요. 오른쪽을 보면 여러분요. 맨 위에 보면 5월 1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5월 1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 전에 4월 1일이 잔금 날짜죠? 이런 그렇게 되어 있어요. 4월 1일 잔금이죠. 잔금 받기 전 누구? 매도인. 잔금 받고 난 후 누구? 매수인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잔금을 늦게 지급했다. 그러면 일단 5월 1일이죠. 넘겨받으면 무조건 과실을 소치하죠. 그러면 7월 1일 날 잔금을 주겠죠. 그래서 잔금에다가 플러스 뭘 줘야 돼? 이자. 언제부터요? 물건을 인도 받은 날부터 잔금 지급할 때까지 뭘 한다? 이자를 지급한다. 그다음 맨 밑에 그림 봐봐. 맨 밑에 그림. 맨 밑에 그림 하나 있나요? 이 그림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을이 여기서요. 뭐죠? 2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하려고 그래요. 잔금 1억이요. 1억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여기였다 해요. A가요. A가 가압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가압류가 여기 5천만 원의 가압류가요. 언제요? 1월 20일 날요. 가압류가 딱 들어온 거예요. 자기는 2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만약에 여기요.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잔금 1억을 다 줘 봐.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돈 받고 가압류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를 하지 않고 가가지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만약에 갑하고 A하고 소송을 해서 A가 승소해봐. 그러면 이 건물에다 뭘 한다? 압류를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를 못 하려면 누군가가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갚아야 돼? 우리 갚아야 될 위험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을은 잔금을 지급할 때 어떻게 하냐? 위험의 한도. 계속 위험의 한도. 위험의 한도에서 거절을 해. 얼마를 거절한다? 5천. 여기 5천이죠? 5천만 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첫 번째요. 그럼 어때요? 이 을이요. 갑이 을한테 뭐라냐? 그러면 담보를 제공해. 담보를 제공하면서 뭐라냐? 아, 이놈이 지금 엉뚱하게 나한테 지금 압류 걸었다. 그러니까 내가 소송해가지고 말소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돈 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이 돈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이 뭐라냐? 그럼 내 땅 있으니까 5천짜리 담보 잡힐 테니까 그럼 일단 줘. 그리고 내가 승소하면은 그리고 너 나머지 5천 줘 이 말이죠. 그러면 저 저당도 있게 말소해 줄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 이제 담보 제공. 그런데 또 우리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또는 담보를 제공할 마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갑이 을한테요. 너 그러면 뭐를 해다? 너 그럼 뭐 5천 있죠? 5천을 그러면 공탁을 해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1번 잔금 지급을 거절한다. 잔금 지급을 거절했는데 무조건 거절이 아니고 여러분 앞에 써 잔금이죠. 잔금 지급 거절 이게 됐죠? 그것을 뭐냐? 맨 끝에 써 588조라고 해서 플러스 해가지고 맨 끝에다가 플러스 그래가지고 잔금 지급 거절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위험의 한도에서 이렇게 위험 노노노노노노노 맨 오른쪽 맨 오른쪽 맨 오른쪽 보면 갑하고 을하고 맨 밑에 그림 보면 1번 잔금 그래서 잔금 지급 거절 588조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플러스 뭐라고 쓰냐? 뭐냐면 위험의 한도에서 이렇게 알겠죠? 위험의 한도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2번이죠? 2번이 만약에요 갑이요 다른 담보를 제공하죠? 그러면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고 3번은요 대금을 뭐라 하라? 공탁을 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그 다음 장은 이제 담보 책임이라고 나와있죠. 지금부터 담보 책임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담보 책임은 어제 우리가 뭐를 했냐면 기출문제 지문 채권법 기출문제 지문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지문을 할 때요. 물론 이제 안 나오신 분도 계시긴 한데 뭐 너무 신경 쓰면 다 녹화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지문제의 지문 강의를 할 때 뭐냐면 담보 책임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담보 책임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담보 책임이란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먼저 569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 담보 책임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담보 책임이란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하고요.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의 돈하고 그래서 매매대금이 1억이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등가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등가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격이 동등한 성질이다 이 말이죠. 가격이 똑같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등가성이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걸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뭐냐 이렇게요. 이게 갑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감. 그런데 여기 을이란 말이죠. 을이 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이 건물이 여기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요. 여기서 이렇게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요
맨 처음부터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샀다. 그러면 싸게 샀겠어요? 비싸게 샀겠어요? 싸게 샀겠죠? 알면서 샀으면은? 이런 그렇잖아요. 알면서 샀으면 싸게 샀을 건데, 만약에 모르면서 샀다. 그러면 싸게 샀어? 비싸게 샀어? 비싸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라 하냐? 갑을 매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을을 뭐라 하냐? 매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쫓아가서 너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매도인은요, 매도인은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매도인이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만약에 매도인이 잘못했는데요, 만약에 매수인도 만약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매수인도 잘못이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결정을 할 때요,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손해배상이 100만 원인데 매수인의 손해, 매수인이 그 거기에 그 손해를 손해가 발생한데 기한도가 만약 예를 들어서 30%다. 그러면 3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과실상계다 이렇게요. 이런 만약에 나중에 교통사고 나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뭐요? 2대8, 7대3, 6대4.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가장 쉽게 난 게 6대4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해서 박았는데도 주행 중에 박으면 무조건 뭐라고 얘기해? 6대4라고 그래. 참 우리나라 문제가 있죠. 이걸 좀 더 분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가 있어가지고요. 명확하게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아니 나는 내 차선 지켜가지고 운전하고 있는데 엉뚱한 놈이 끼어들어서 사고 났잖아요. 그럼 얼마야? 그냥 6대4야 그냥. 너무 그래서 옛날에 한번 뭐죠? 그 마티즌과 운전자가 BMW하고 부딪힌 거예요. 마티즈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BMW 가서 부딪혔는데 2대8인가 났고 2대8. 2대8인데 이 마티즈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의 부담이 차값보다 몇 배가 비싼 거예요. 차값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는 그냥 차선 지키고 갔는데 얘가 끼어들어와가지고 바꿨거든요. 그런데 2대8이야. 그런데 그 200개, 2가 손인데도 불구하고 차값보다 훨씬 더 몇 배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보험체계가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데 일단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시소를 등가성, 가격이 동등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무거운 돌을 하나 얹으면 되죠. 이걸 손해배상이라고 그래. 그럼 손해배상하면 어때요?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 여기로 그러지 마. 여기 깎아버리면 되죠. 이것을 대금 감액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대금을 깎으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깎아도 보고 눌러도 봤어? 그래도 안 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뭐를 한다?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죠. 해제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보 책임은 동등한 성격, 등가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569조가 있단 말이죠. 569조는 타인의 권리죠. 우리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매매 계약. 단지 뭐를 못한다?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 우리는 남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대신 뭐를 못한다?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 이제 보면 570조가 있고 572조가 있고 574조가 있고 575조, 576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것을 권리의 하자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추탈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추탈 담보 책임 이렇게 권리 하자. 그러면 570조를 뭐라고 하냐? 이것을 전부, 전부란 말을 잘 안 써. 그냥 타인의 권리 이렇게요. 전부 타인의 권리. 그다음에 여기 일부. 일부는 반드시 일부란 말을 써야 돼. 타인의 권리. 그다음에 여기 수량 부족이요. 알았어, 알았어. 수량 부족이요. 그다음에 여기 일부 멸실이요. 그다음에 뭐냐? 여기 용익 권능의 제한이요. 용익 권능의 제한. 그다음에 여기 저당권. 그다음에 여기 전세권의 제한 이렇게요.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이렇게 행사. 이 행사는 뭐라냐? 경매가 됐다 이런 말이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요. 먼저 여러분요, 우리 담보 책임은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이런 원시적 불능은 신뢰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원시적 불능은 신뢰이익이요, 이행이익이요. 여러분 원시적 불능은 그것은 신뢰이익이죠. 그런데 이 타인의 권리죠. 타인의 권리에서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시험에 잘 나오죠. 이행이익 중요하죠. 원래는 담보책임은 원시적 불능과 관계되기 때문에 신뢰이익 배상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전부 타인의 권리하고 일부 타인의 권리는 손해배상으로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여기 보면 일부란 말 있죠? 일부.
다음에 여기 이 부족이란 말 있죠? 여기 일부란 말 있죠? 그럼 일부가 부족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라냐? 대금 감액 청구요.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는 일부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대금 감액이란 말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 일부 타인의 권리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만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대금 감액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다음에 여기요.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대체 행사. 이러면 우리가요. 우리 보면 여기 아파트 보면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를 보면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또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아파트가 얼마나 되냐고요. 은행에다 돈 빌리지 않고 자기네 집을 전세 주지 않고 월세 주지 않고 하는 데가 얼마나 되냐고. 대부분 다 뭐죠? 저당을 잡았거나 또는 전세나 또는 임대 보증금이 다 있잖아요. 대부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아파트가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보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집이 경매가 당한 것을 거의 뭐 본 적 있어요? 하고 나가지고 뭐죠? 경매다 이런 말 들어보고 누구 아는 사람이 누가 망했다가더라 뭐 우리 뭐 신우가 망했다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누구 집이 경매돼가지고 어제 쫓겨났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건요 두 번 들으면 요단강 건너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단 말이죠.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다른 데가 누가 어쨌다가더라 뭐가 어쨌든 이 말을 들어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경매가 당해가지고 그 집이 누구 쫓겨났다더라 이런 말은 거의 듣기 힘들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모든 아파트가 다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저당권, 전세권 행사 이것은 뭐를 보면하냐? 이거는 매수인요. 매수인이 선이 선 악을 뭐란다? 불문해. 매수인이 선이 악이를 보문해. 선이냐 악이냐 따지잖아. 그런데 나머지 여기는요. 여기는 뭐냐? 매수인이 선이냐 또는 뭐다 악이냐 이걸 따지고 알겠죠? 여기 제척 기간 있죠? 제척 기간이 1년이다 이러면 1년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선이 악이를 여기는 불문해. 선이하고 악이를 따지지 않아요. 알죠? 이게 차이가 있고. 그럼 여기는 용익권능의 제한에 보면 뭐가 있냐? 여기에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 용익권능이에요. 그 전세권자가 경매를 했다. 경매.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다? 576조. 전세권이 있다? 575조. 용익권능의 제한. 그러니까 내가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을 샀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에 지금 누군가가 전세를 살고 있더라 이 말이죠. 내가 집을 사가지고 갔더니 전세기한이 끝났다 해서 들어갔더니 아직 전세기한이 1년이나 남은 거예요. 그럼 나는 집을 샀지만 이 집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용익,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다. 용익, 권능의 제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알겠죠? 그런데 그 전세권에 의해서 뭐가 됐다? 경매가 됐다. 경매. 그러면 어떻게 돼? 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가. 말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나오냐? 여기요. 578조. 여기 579조. 그래서 578조는 경매. 그 다음에 579조는 그러면 채권. 채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냐? 580조, 581조 이렇게 있단 말이죠. 580조가 뭐냐? 특정 물에 관한 하자고. 특정 물. 그 다음에 581조가 종류 물에 관한 것이에요. 이렇게요.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물건의 하자라고 얘기하고 이 물건의 하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하자 담보 책임이란 말하고 추탈 담보 책임이라고 다른 것이다. 추탈 담보 책임은 권리 하자고 물건의 하자를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냐 또는요 악의 또는 과실이냐 이렇게 따지고 여기가 제척기간 있죠?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 말이에요. 6개월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569조, 570, 572, 574, 575, 576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시험이 나오면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로 보면 이렇게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대금 감액이죠. 대금 감액 청구권이고 그다음에 여기 계약의 해제권이고 그다음에 여기 손해배상이고 손해배상 여기 제척기간 이렇게요. 우리 아마 이 표가 이러면 다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는 뭐냐면 570조,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요.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요. 574조 수량 부족이요. 수량 부족. 그 다음에 여기 575조 용익 권능에 제한. 576조 저당권 행사 이렇게요. 저당권 행사 이렇게. 여기까지를 뭐라 하냐? 우리 이것을 물건의 하자, 권리 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 580조 특정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581조 내가 좀 종류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581조 종류물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뭐냐면 대금감액, 그 다음에 계약해제, 그 다음에 여기 손해배상 이렇게요. 재채기간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가운데 보면은 선의하기를 따져. 선의하기.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고 이렇게요. 선의하고 악의하고 이렇게. 자, 이제 여기 이제 570조고요. 570조, 572조, 574조, 575조, 576조, 그다음에 종류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항상 여러분요. 대금 감액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 대금 감액은 어디에만 있다? 일부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 그래서 일부 타인의 권리와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일부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있어. 여기만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위에가 선이고 밑에는 악이죠. 그냥 선이라고 할까요? 선이일 때, 여기 선이일 때. 여기는요. 악이일 때도 있어. 그래서 이건 선이 악의를 분문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타인의 권리라는 거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건 선악 분문하는데 수량 부족은 선이만 되고 악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계약 해제죠? 계약의 해제는 언제 계약 해제가 하냐? 목적을 뭐 할 수 없을 때, 달성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뭔가 몇 개가 부족해요? 그럼 그로 인하면 이런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만약에 여기가 강의실이요, 100석이다. 근데 책상과 의자가요, 한 세트가 하나, 하나가 하나, 하나가 한 세트가. 한 세트가 없어도 학원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있어 없어? 없어? 있죠. 100세트가 와야 되는데 한 세트가 없어도 학원을 운영할 수 있죠. 그러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100세트를 주문했는데 100세트 중에서 요 50세트가요, 망가졌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해제권은요, 누구는 다 되냐? 선의.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은 선의는 다 돼, 선의. 선의는 다 돼, 선의. 선의는 모두가 다 할 수 있어, 선의. 알겠죠? 선의는 다 된다. 그래서 여기요, 우리 뭐냐? 여기는 또 뭐라냐? 특정물하고 종류물은 뭐라고 표현해? 선의 플러스, 뭐라고 한다? 무과실, 이렇게 표현을 해. 알겠죠? 여기도 선의 플러스, 뭐라고 한다? 무과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여기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알겠죠? 여기도 선의죠? 이렇게 선의. 선의는 다 된다, 선. 이렇게 선. 선의, 선의는 다 된다. 선의하고 선의하고요. 선의하고 선의는 다 된다. 그래서 우리가 봐봐. 몇 가지 암기는 네 번만 암기하면 되는데 담보치기면 아주 간단해. 첫 번째, 대금 감액이죠. 대금 감액은 일부가 부족해. 뭐라고? 일부가 부족. 두 번째요. 선의인 경우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한다. 누구인 경우? 선의인 경우. 선의인 경우 계약 해제, 선의인 경우 손해배상.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저당권 전세권 행사죠. 저당권 전세권 행사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당권 전세권 행사는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한다. 그래서 악이도 되는 거예요. 악이. 악이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해제는 언제 해제한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 전부가 타인 거래, 전부가. 갑이요. 갑이 의뢰 것을 나한테 판 거예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뢰 걸 사가지고 나한테 등기를 받아와가지고 나한테 등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등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등기를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럼 나는요, 계약의 목적을 0%라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여기요, 선, 악. 선, 악을 부문하고 계약을 해제해요. 이렇게요, 선, 악을 부문하고 계약을 해제하죠? 이렇게 두 가지가요, 여기가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전 재채기한이라는 것이 없어. 재채기한. 알겠죠? 아주 괜찮죠? 선, 악 부문하고,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 우리가 봐. 담보 책임은 항상 시험에 뭐냐 이런 거예요.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선인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타인의 권리에서 손해배상은 신뢰 이익배상이다, 이행 이익배상이다. 뇌가 눈 있으면 봐봐. 눈 있으면 무슨 명의가 이행이다. 그러면 신뢰 이익이 원래 담보 책임은 원시적 권리니까 신뢰 이익과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행이익배상이라 한다. 이행이익배상. 이게 시험에 나오죠. 그러니까. 원칙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타인의 권리에서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말이죠. 그래서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한다 이렇게.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한다. 그것을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 이렇게. 그럼 먼저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지금부터 암기한단 말이죠. 어떻게 암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대금 감액은 뭐다? 일부가 뭐한 경우 부족. 일부가 부족할 때 대금 감액이다. 일부가 부족이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일부가 부족. 됐죠? 그러면 대금 감액하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시라고. 그런데 대금 뭐죠? 일부 타인의 권리는 우리는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그러니까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이걸 뭐라 한다? 악의. 알죠? 모르고 선의 다 되고. 수량 부족은 누구만 된다? 선의만. 그래서 대금 감액은 누구만 있다? 일부 부족. 일부 부족. 그 다음에 계약 해지와 소멸상은 누구는 다 된다? 선의는 다 된다. 그런데 선악을 분문한 놈이 하나가 있다. 576조 저당권의 행사다. 행사. 뭘 분문한다? 선악을 분문한다. 그런데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를 분문하고? 선악을 분문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선악을 분문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부 타인의 권리, 하나는 저당권의 행사. 이 두 가지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한 이 두 가지는 뭐가 없다? 제척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시요. 대금 감액은 누구만 있다? 일부가 부족이다. 그 다음에 계약 해지하고 소멸상은 누구는 다 된다? 선의는 다 된다. 저당권 행사는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그 다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부 타인의 권리, 하나는 소량 부족, 안 뭐죠? 저당권의 행사다. 이 두 가지는 저책, 제책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선의의 경우는 앞날, 앞날로부터 1년, 알겠죠? 1년, 이렇게, 1년, 이렇게. 그 다음에 악인 경우는, 악인 경우는 계약을 체결 앞날, 앞날로부터 1년, 이렇게. 여기는요, 여기는 몇 개월이다? 안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그래서 물건의 하자는 6개월, 그 다음에 권리 하자는 1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또 뭐 나오냐? 다음 중에서 1년짜리가 아닌 것은 1년짜리가. 1년짜리가 아닌 것은 이게 나온다. 제책기한 1년짜리가 아닌 거. 그건 뭐다? 전부 타인의 권리 아니면 저당권의 행사가. 1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저당권의 행사나 그 다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의 경우 제책기한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뭐냐? 다음 중에서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전부 타인의 권리.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무슨 말인지 우리 시험에도 몇 번이 정답이었냐? 1번이 정답이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먼저 이제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잖아요. 전부 타인의 권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먼저 여러분요,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뭐냐면, 갑이 술을 만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술이 만취한 갑하고요, 을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2월 1일. 그래가지고 을 앞으로요, 등기를 했단 말이죠. 등기.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에서 소유자가 아니다. 왜 소유자가 아니냐? 술이 지금 만취했죠, 갑이. 갑이 술이 만취했으니까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의사 능력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그래서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갑이 소유자. 그 다음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 소유자인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또 병한테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또 병한테 팔아. 왜? 보통 이거는 우리가요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면 그 계약은 의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의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라고 믿는 사람 많지 않단 말이죠. 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누구하고 계약하든 계약을 체결하고 돈 주고 등기 받아왔으면 자기가 다 소유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을은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을은 자기가 소유자라고 착각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을이 매도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병이 매수인이 돼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이런 경우요 갑의 물건이잖아요. 갑의 물건을 을이 병한테 처분했잖아요. 이런 경우 을하고 병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러면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죠. 그럼 병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다. 맞죠? 계약은 을하고 병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을이요 갑한테 등기를 이전받아서 다시 병한테 이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 만약에 등기를 안 해준다? 그러면 을은 병한테 등기해줄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때 문제가 되죠.
이것을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이다. 누가 누구한테 충고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충고한다 이 말이죠. 이때 매수인은요,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이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대금 감액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재채권이 있는가? 이런 말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전보탄에 걸린 대금 감액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다. 계약 해제는요,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누구만? 선이만. 선인데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이다. 재채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걸 전보타인의 권리. 그런데 이 전보타인의 권리에서요. 전보타인에서 여기 지금 매도인이죠. 이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선인 경우 어떻게 선인? 선의의 매도인이요. 매도인이 선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는 이게 자기 것이라고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의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기 소유라고 믿고 사가지고 그걸 믿고 병한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말할 수 있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이 있거든요. 이런 원래 담보채무 봐봐. 맨 끝에 보면 담보채무 누가 누구한테? 매수인이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담보책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딱 보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다잖아요. 매도인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게 아니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담보책임이 아니다. 담보책임이 아닌데 이때 봐봐. 매도인이 선이라잖아요. 이 사람이요, 자기는 진짜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을 했다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또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또 이 매수인이 또 문제죠, 매수인. 매수인은 선인 경우, 선인 경우는 뭘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면 선인, 매도인이 선인 경우, 만약에 매수인, 매수인이 선인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매수인이 선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매도인은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고, 만약에 매수인이 악이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한다 한다?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때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 나오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이렇게.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때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해제권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매수인이 매도인.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고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하고 있죠? 그것은 담보 책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매도인이 선의일 수 있지만, 누구도 선의일 수 있다. 매수인도 선의일 수 있죠? 그럼 매수인도 선의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인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72조요. 572조가 뭐냐면, 일부 타인의 권리예요. 일부 타인의 권리. 여기에 이러면 574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에요. 수량 부족, 그 다음에 일부 멸실, 이렇게. 왜 이렇게 쓰냐면, 이 두 가지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배운 사람 배웠기 때문에요. 오늘은 뭐, 굳이 집중을 안 해도 다 알겠죠. 알겠죠? 어제 봤으니까. 여러분, 뭐죠? 일부가 뭐죠? 타인의 권리죠? 일부가 타인이다. 여러분, 수량이 뭐다? 부족이죠? 일부가 뭐다? 멸실됐죠? 일부 부족, 일부란 말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다 있다? 대금 감액 청구권이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일부 타인의 권리는 우린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이렇게요. 여기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요. 백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죠. 누구하고? 을하고요. 언제요? 2월 1일. 백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죠. 그래서 백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 근데 여기요, 3월 1일 날 뭐란다? 3월 1일 날 측량을 했죠, 3월 1일. 측량을 했는데 100평인 거예요. 100평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100평 안에 이렇게 30평이요. 30평이 병의 소유가 있더라. 이런 말이죠. 병 소유, 이렇게. 30평이. 그래서 일부 30평이 병 소유더라. 일부 타인의 권리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만약에 이해를 못하면 정답이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정답이. 알겠죠? 여기로 뭐냐? 수량 부족은 뭐냐면 100평이라고 해서 가박으라고 계약을 했거든요. 100평이라고 해가지고. 언제요? 2월 1일이요. 나중에 3월 1일에 측량을 하니까요. 7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얼마가 부족해? 처음부터? 30평이 부족하죠. 그걸 수량 부족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가박으라고 계약을요. 3층짜리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했거든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3층이 불타버리고 1, 2층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뭘 한다? 일부가 멸실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량 부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70평밖에 아닌데 100평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고, 여기가 일부 타인의 권리는 100평인데 측량하니까 정말 100평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30평이 누구께 들어있다? 을한테 들어있다. 병께 들어있다.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하면 돼요? 병한테 가가지고 30평을 사가지고 을한테 등기를 해주면 문제가 돼, 안 돼?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병한테 사가지고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갑이 이제 병을 찾아가겠죠. 좀 봐달라. 나한테 좀 팔아달라. 내가 을한테 맞아 죽게 생겼다. 막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병이 뭐라 그래? 빨리 가서 맞아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건 판다는 거예요? 안 판다는 거예요? 안 판다. 그럼 언제요? 5월 1일 날. 5월 1일 날 최종 통보를 해. 최종적으로 나는 나한테 팔 수 없다. 최종적으로 5월 1일 날.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막 나오냐? 여기서 573조가 나오는 거예요. 573조는 우리는 선의. 선의인 경우는 뭐냐? 안날. 안날로부터 1년이고, 1년 안에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하고요. 악이죠? 악인 경우는 계약을 체결 한 날. 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하거든요. 안날하고 한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 우리가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 저기 보면 우리가 대금 감액 청구는 선악 불문하고 하고, 그 다음에 수량 부족은 선이만 하죠. 악이는 못하죠. 그러면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계약 체결 당시.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즉 을이요, 갑하고 계약을 할 때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했냐 악이. 모르고 계약했냐 선이, 이 말이죠. 여기 수량 부족이죠? 우리 2월 1일 계약을 체결할 때 100평인 줄 알고 계약했느냐? 100평인지 모르고, 100평인지 알고 했느냐? 처음부터? 아니, 70평이라는 것을 알고 했느냐? 악이. 70평이라는 것을 모르고 100평이라고 믿고 있느냐? 선이. 이 말이죠.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 당시, 성립 당시를 기준한다. 체결 당시, 성립 당시. 그러면 이 의리라는 것은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악인 경우는 2월 1일부터 그 다음날 2월 1일까지 대금감의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을이 만약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부 다 갑의 것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3월 1일에 측량을 하니까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일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악인은 2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선인은 안날부터 1년이 안날. 그 안날이라는 것은 3월 1일을 얘기하느냐, 측량할 때. 또는요, 3월 1일 100평 중에 30평이 병일 것이라서 알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그 병한테 가서 그걸 취득해서 을한테 등기를 해주려고 했으나 5월 1일 날 최종적으로 병이 나는 팔지 않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을이 갑이요, 을한테 등기를 할 수 없게 됐단 말이죠. 언제요? 5월 1일이요. 그러면 언제를 안날이라고 할 것인가 이 말이죠. 3월 1일이다, 5월 1일이다. 언제를 안날이다? 그것을 하면 5월 1일을 안날이다. 5월 1일. 그러니까 측량했을 때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의 것이다. 이것을 안날을 안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 없어? 있으니까 남의 것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취득해가지고 등기를 해주면 되니까요. 그랬더니 갑이 병한테 갔더니 5월 1일 날 최종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갑은요, 을에게 등기를 해줄 수 없구나. 해줄 수 없구나. 이것을 최종적으로 언제 알았어? 5월 1일 날 알았죠. 그것을 뭐라 한다? 안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그 5월 1일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날, 그 다음해 5월 1일까지. 뭐란다? 이건 매수인이죠? 그럼 매수인은요, 대금 감액 청구권,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 그 다음에 해제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재책기간,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대금 감액은 뭐를 부문하고? 선, 악을 부문하고, 해제는 누구? 선이. 손해도 누구? 선이. 재책기간은 언제? 선이는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이는 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하나하나를 암기해야 돼. 이렇게 하나하나 암기하면 얼마나 어렵겠어. 전부 타인의 권리는. 저기요, 대금 감액을 놓고, 계약 해제는 선악 불문하고 있고, 손해배상은 선인인데 이행익 배상하고 재측기 해놓고, 이렇게 암기하려면 끝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표를 가지고 딱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금 감액은 일부가 부족한 경우에만 있다. 두 번째,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선인 경우에는 다 있다. 선인. 선인 경우에는 다 있다. 그 다음에 저당권 행사는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저당권의 행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전부 타인의 권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요. 계약의 해제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을 얘기하고요. 여기 봐봐. 우리 이제 수량 부족 일부 며칠이죠?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담보 책임이냐? 그건 아니에요. 수량 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요. 평당 100만 원,
100만 원에 100평을 샀단 말이죠. 얼마로 샀다? 1억에 샀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평당 100만 원, 이 말은 뭐냐? 평당을 면적을 이 말이죠. 면적을 100만 원으로 뭐냐? 가격 결정. 가격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아파트 분양이다.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 분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매를 또 뭐라고 하냐? 임대차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임대차.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월세할 때 뭐냐? 몇 평이면 100평인데요. 그럼 평당 2만 원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가요. 원주 같은 데 이런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을 신축 건물을 상가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임대료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냐? 평당 4만 원, 평당 5만 원 이렇게. 100평 무조건 얼마? 500. 알겠죠? 그러면 100, 뭐죠? 50평이다? 250. 이렇게 딱 한다.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죠. 왜? 면적, 평당 5만원. 면적을 임대료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임대차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수량이 부족하다 해서 무조건 수량 부족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575조가 뭐냐? 575조가 용익, 권능의 제한이야. 무슨 말이냐?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없더라. 무슨 말이냐? 이 갑의 건물은요, 이 의뢰한 사람이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이 이 건물을 샀거든요. 건물을 사가지고 이사를 딱 갔더니 아직요, 이 집에는요, 여기가 3월 1일인데요. 아직 2월 1일부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요? A가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요? 전입신고된 임차인인데 아직 기간이 남았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지금 유치권, 누군가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때 뭐 질권 설정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을이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 또는요, 토지 같은 거죠. 토지. 만약에 토지 같은 건 또 어떻게 돼요? 토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갑이 있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누구죠?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을이요.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 이렇게요. 여기 3월 1일 매수인 있는데요. 이미 그 전에 A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요. 2월 1일 날요. 이 사람이 지상권자로 있거나 전세권자로 있거나 지역권이 있다고 했는데 지역권이 없거나 또는 이 토지에 유치권이 있거나 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매수인은 갑에게 땅을 샀지만 이 땅을 매수인이 이용할 수가 없죠. 왜요? 다른 사람이 유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다고 했는데 가니까 없으니까 맹지니까 또 다른 땅을 받고 무작정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샀지만 내가 그 땅에 가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용익 권능의 제한이다. 그러면 용익 권능의 제한은 선인 경우 뭐라고 하죠? 575조 와봐. 선인 경우 계약 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요. 희한하게 575조 용익 권능에서 계약을 해제할 때 무슨 말이 나오냐? 여기서 해제할 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여기에만 나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해제하거든요. 다른 데는 그런 말 안 나오거든요. 그냥 뭐라고 나오냐? 소량 부족은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손해배상을 먼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575조에서 나올 때만큼은 반드시 법조문도 나왔죠. 뭐라 나오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 기타가 뭐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얘기해. 그 다음에는요. 576조형 저당권 행사죠. 저당권의 행사요. 저당권의 행사. 이게 576조를 보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이요. 5억짜리예요. 5억짜리인데 을하고요. 3월 1일 날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매수인이단 말이죠. 매수인. 그런데 여기는 이미 2월 1일 날 A라고 하는 저당권이 있거든요. 이 저당권은 1억의 저당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3월 1일 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면서 5억을 다 주고 계약을 한 경우가 있고 이 5억 중에서 1억을 내가 대신 갚으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4억을 주고 사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업을 주고 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업? 사업을 주고 샀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해요? 이 말은 내가요 1억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1억을 갚지 못해서 경매가 됐다. 경매. 그러면 을은 갑한테 가서 너 갑 너가 책임져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경우는 다 누구의 책임이다? 을의 책임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단 말이죠. 만약에 5억을 다 주고 샀어. 5억을 을이 갑에게 다 주면서 갑 너가 이 1억을 갚고 등기를 말소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5억을 다 줬는데 이 처음부터 경매가 됐어. 경매. 처음부터 경매가 돼서 아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단 내가요 소유권을 취득했어. 취득했는데 나중에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가 있고, 내가 5억 주고 이 집을 샀는데요 1억 때문에 이 집이 경매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출제비용 상환청구 이렇게요. 이 출제비용 상환청구라고 하는 것은 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주머니에서 다시 돈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나는 5억을 다 주고 샀잖아요. 정당히 샀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갚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의료 다시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1억을 갚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1억 갚으면 그 돈 받아와야 돼? 안 받아와야 돼? 받아와야 되죠. 누구한테 받아와야 돼? 갑한테 받아와야죠. 누구한테 받아와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출제비용 상환청구 이것을 뭐라냐? 을이 갑에 대해서 뭘 행사한다?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576조에서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혹시 가등기 기억나요? 가등기? 그럼 가등기는 뭐죠? 여기요? 여기 1번 지금 여기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여기 2번이죠? 2번 을한테 가등기를 이렇게 해주죠. 언제요? 2월 1일. 그러면 이 가등기는 예비 등기에 불과하고 거짓 등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은 이것을 사회 3번 병한테 처분할 수 있죠? 4월 1일. 그럼 병이 4월 1일부터 소유자가 돼. 그런데 나중에요, 이 의뢰한 사람이 여기서 무슨 등기 한다? 본 등기라 하잖아. 본 등기요. 언제? 10월 1일. 그럼 본 등기 하면 10월 1일부터 의리 소유자가 되고요. 그다음 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안 돼요. 그래서 10월 1일 날 병의 등기를 직권으로 뭘 한다? 말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알겠죠? 자, 그럼 그걸 그대로 봐. 일단 내가요, 일단 여기 병이에요, 병. 병이 일단요, 소유권을 취득을 해. 그런데 가등기 된 사람이 무슨 등기 하죠? 본 등기 하죠. 이건 경매인데 본 등기 하죠? 본 등기 하게 되면 병의 등기를 직권으로 뭐가 돼? 말소가 되죠? 그래서 직권 말소가 되죠?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 직권 말소라는 것은 소유권이 상실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을 내가 샀다, 이 말이죠.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을 내가 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등기에서 본 등기가 되면 소유권 상실하죠?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쫓아가가지고 처음에 나한테 팔았던 사람 그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권리를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요 저당권 행사라고 하고, 이렇게 저당권의 행사의 경우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해제 소명상 또 하나가 있죠. 출제비용 상환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 행사는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해제, 선악을 불문하고 소명상 선악을 불문하고 출제비용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은 뭐냐면 권리의 하자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 봐봐요. 권리 하자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경매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하고, 그 다음에 물건에 관한 하자가 있어요. 알겠죠? 세 가지.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